위사는 면도날을 아무렇지도 않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펭귄은 인간보다 키가 더 큽니다. 땅콩버터 한 병을 다이아몬드 반지로 만들어 정원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친 소리 같나요? 모두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짠 크래커가 단 과자보다 치아에 더 위험한 이유를 알고 싶다면 계속 지켜보세요. 매트리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매트리스는 피부에 모든 유분과 땀, 눈물을 흡수합니다. 이로 인해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5년 동안 매트리스에 최대 500리터의 체액이 모일 수 있습니다. 죽은 피부도 무게를 늘리는 또 다른 큰 요인이죠. 매시간 150만 개의 피부세포가 떨어져 나가면 각질이 쌓여 진먼지, 진드기의 먹이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중고 매트리스에는 최대 1000만 마리의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할 수 있습니다. 흘린 커피는 매트리스를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매트리스의 폼층은 액체를 가두어 매트리스의 무게를 가중시킵니다. 머펫의 미스 픽이나 스타워즈의 요다를 아신다면 이들의 독특한 목소리를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프랭크 우즈는 2021년 인터뷰에서 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프랭크는 머펫쇼와 세서미 스트리트를 시작으로 미스 픽이, 쿠키 몬스터, 그로버 등의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후 그는 먼 은하계로 모험을 떠나 요다의 목소리를 연기했고 외계인의 상징적인 말투까지 생각해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 대신 당근을 먹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갑자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피부가 미묘한 오렌지색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요? 아니, 꿈이 아닙니다. 오렌지색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이 일시적으로 피부색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간식을 바꾸면 움팔룸파 피부색은 금방 사라질 테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위해 발로 마늘을 맛보는 실험을 해보세요. 미국 화학협회는 이것이 완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마늘 한 조각을 잘라 봉지에 넣고 맨발을 그 안에 넣고 기다리세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 덕분에 마늘이 피부를 통해 입과 코로 이동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자녀는 사촌이자 이복 형제로 간주되는 특별한 유대감을 공유합니다. 이 특별한 관계는 일란성 쌍둥이 부모로부터 비슷한 DNA를 물려받았다는 유전적 유사성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촌이지만 유전적으로는 이복 형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DNA의 약 25%를 공유하는데 이는 일반 사촌이 공유하는 양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촌보다는 유전적으로 더 가깝지만 친형제 자매나 일란성 쌍둥이만큼 가깝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두 달 동안 하루에 감자 20개만 먹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감자위원회의 크리스 보이트는 감자가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감자만 먹으면 체중이 몇 파운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리스는 오히려 체중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췄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감자튀김과 버터만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감자는 지구에서 사랑받고 있지만 우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자는 지구 밖에서 재배된 최초의 식물입니다. 90년대 초 우주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미세 중력 조건이 감자의 성장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자는 다양한 기후에 대한 탄력성과 극한 조건에서 잘 자라는 능력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다양한 음식을 분해하려면 위산이 초산성이어야 합니다. 위산은 매우 강해서 일부 금속도 녹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도날은 위산에 매우 빨리 녹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이미 63%가 사라집니다. 양날 면도날은 15시간 이내에 소화될 수 있지만 단날 면도날은 단 2시간 만에 사라집니다. 배터리는 안전하지만 동전은 흠집도 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위에는 점액과 중탄산염으로 이루어진 보호막이 있어 모든 것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밤보다 아침에 키가 더 큰 이유는 척추의 주간판 때문입니다. 주간판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루 종일 눌리고 비틀리고 찌그러집니다. 하지만 잠을 자면 척추가 이완되고 주간판이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여 아침에 키가 조금 더 커집니다. 과학자들은 성인 두뇌와 10대 두뇌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뇌 게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전두엽 피질입니다. 전두엽 피질은 의사결정과 충동 조절과 같은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만 20대가 될 때까지 완전히 성장하진 않습니다. 성인은 전두엽 피질이 한창 발달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고 사물을 깊이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청소년은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소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소는 앞니가 없기 때문이죠. 대신 소는 풀을 잘 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치아 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씹는 것에 관해서는 소는 매우 과학적이에요. 소의 입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앞니가 있어요. 풀을 자르고 뒤쪽에는 어금니가 있어 풀을 다 갈아먹습니다. 마치 고급 푸드 프로세서처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3,700만 년 전에 살았던 펭귄종이 발견됐는데 키가 대부분의 인간만큼 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대 펭귄으로도 알려진 이 펭귄은 발끝에서 부리 끝까지의 키가 무려 2m에 달했고 몸무게는 115kg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펭귄인 황제 펭귄은 키가 1.1m, 몸무게는 23에서 45kg에 불과합니다. 연구진은 또한 이 고대종에서 가장 긴 발목 겸 발뼈와 날개뼈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거대 펭귄은 몸집이 커서 최대 40분 동안 수중에서 잠수하며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전 세계 사람들은 약 1조 8,100억 장의 사진을 찍는데 이는 매초 약 5만 7천 장, 매일 무려 50억 장의 사진을 찍는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9세기 동안 찍힌 사진보다 더 많은 사진을 2분마다 찍어내고 있습니다. 치즈! 싱가포르에서는 연구자들이 사이보그 바퀴벌레를 사막에 투입하여 수색 및 구조 임무에 시험해봤습니다. 그 결과 컴퓨터 배낭으로 무장한 바퀴벌레 20마리가 실제로 한때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배낭을 통해 명령을 보내 바퀴벌레들을 조종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고안해낸 멋진 새 알고리즘 덕분이었습니다. 이 하이테크 벌레는 재난 상황에서 생존자를 찾아내는 데 있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땅콩 버터와 야쿤 반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다이아몬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땅콩 버터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산화탄소부터 산소를 추출하고 탄소를 얻은 다음 강한 압력을 가하여 결국 다이아몬드를 형성했습니다. 더블 스토프 오레오 쿠키는 사실 이중으로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수학교사 댄 앤더슨은 일반 오레오 10개, 더블 스토프 오레오 10개, 메가 스토프 오레오 10개, 웨이퍼 5개의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더블 스토프 오레오의 무게는 일반 오레오의 1.86배에 불과했습니다. 중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즐겨 먹던 사탕을 버릴 때 사탕 대신 무엇을 먹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래커는 설탕보다 치아에 훨씬 더 해롭습니다. 치아 에나멜을 부식시키는 것은 설탕이 아니라 산입니다. 끈적끈적한 크래커는 이러한 산을 생성합니다. 박테리아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 치아 사이사이에서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물은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수병의 유통기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수의 유통기한은 물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유통기한이 만료될 수 있는 생수병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누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